친일교는 한미 전도대회라는 게 있어요. 한미 전도대회는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막 와, 많이 와가지고 개교에 흩어져서 낮에는 전도고 밤에는 부흥해서 결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는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한국 집집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영어를 못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못하고 자르고 아무 상관 여기서 뭐라고 영어를 하든지 그냥 상관없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만 교회 나오고 그것만 하면 돼. 여기서 뭐라고 하든지 그냥 통역을 그것만 해주면 돼.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면 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만 교회 나오시고 그것만 하면 돼. 그래서 이제 다 구하다 놓고 저녁에 이제 부흥회에서 결신을 하는데 한 분은 이제 그걸 하는데 갈 데가 없어. 이제 다 사람을 다 했어. 그러니까 시간이 남더라고. 내가 그랬지. 시간이 남는데 구경했구나. 구경했더니 안 간대. 왜 그러냐니까 내가 관광을 하려면 미국에서 오지 몰라고 한국에서 하니 내가 관광을 굳이 하려면 미국에서 몰라고 한국까지 왔느냐 이거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붙었어. 나는 그때만 해도 내가 오래전이고 몰라서 나는 미국 사람은 다 부자인 줄 알았어. 내가 너무 충격받은 게 집사야. 미국의 집사. 그 한국으로 전도 여행을 나오려고 5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나왔대. 나는 미국 사람은 다 부자인 줄 알았어. 그냥 있는 돈으로 온 줄 알았어. 대출 받아서 와가지고요. 가서 또 갚아야 되는데. 뭐 하고 싶어서? 전도 여행을. 여섯 명 왔어, 우리 교회에. 그런 미국 사람이. 난 속상하더라고. 왜? 올 일이 아니고 500만 원씩 여섯 명이면 3천만 원이거든요. 그냥 돈으로 보내면 우리는 구해줘야 되니까 뭐라고 3천만 원을 써. 와서 한 얘기는 딱 그거예요.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오늘 밤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 여기 딱 500만 원 써가지고 여섯 명이 와가지고 3천만 원을 드려서 그다 너무 속상해서 그냥 오지 말고 돈이나 보내주면 우리는 더 기묘하게 쓸 텐데. 근데 하나님 앞에 좀 분염을 했어요. 하나님 올라오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뭐 별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 나 잘합니다. 오늘 밤 교회 그 얘기 어렵다고 계속 500만 원 있으냐 돈으로 보내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방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참 말도 잘한다. 그래 네 말 맞다나.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두 마디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 오늘 밤 와서 교회 나오시라는 거고. 그러면 너는 그 얘기만 하면 500만 원씩 안 써도 되는데 왜 네가 그 얘기를 안 해서 그 사람이 그 얘기 해주려고 500만 원 쓰고 여기까지 와서 어깨어냐 나쁜 놈아. 막 어부부스러워. 하나님이 내 속조각을 막 주고 느낌이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얘기를 하려고 어떤 사람 500만 원씩 써도 여러분은 그냥 하기만 하면 안 써도 되는데 왜 안 하니? 어디 너는 아프리카 가서 하려고 그러냐?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냥 전화기만 하면 되지.